이거 끓었어. 이거 내 용접해서 만들었다니까. 이거 부러져서 불어당기는 걸 용접해가지고 못 쓰는 걸. 이것도 내가 어디서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파이프를 용접해서 이렇게 붙였다니까. 얘가 얼었어. 얼어 먹을 거냐? 얘 얼었어. 얘 끝에. 얼음이 나오죠. 아주 얼음이 있다. 너도 빼주면 다도 빼주고 빼갖고 그냥 양한테 빼자. 이것도 물을 꼭 물어서 그러면 가만히 저 위에서? 어? 저 위에서? 아니 양도 빼자. 물을 빼갖고 이제 고추를 빼가지고 바닥 물을 빼주고 해가지고 그냥 아, 여기가 얼었네. 어디가? 그럼 요 안에, 요게. 가수구?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가수구? 여기가 얼었다. 가수구냐고 물이 또 무섭다네. 여기가 얼었네. 가수구가 또 얼었다네. 여기가 얼었어. 안에를 다, 문 끝까지 다 얼었거든요. 여기 드디어 요 위에가 조금 얼었나 봐. 마야마야 너무 커. 나봐. 요 끝에가 조금 얼은 것 같은데. 그렇지. 요 끝에가 조금 얼은 거야. 가슴이 좀 얼고. 응. 아유. 여기 가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어. 많이 얼었다, 야.
아니 이렇게 오를 리가 없는데. 아니 이건 가만있어 봐. 이거는 톰이어도 쓸까? 손을 안 오르는데. 이건 나가. 뭐 그거 그걸 이렇게 해요. 또 물 안 오고 그럼 이걸 연결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걸로 돌려 먹어야지. 여기다가 못 먹는다 그거. 여기를 그거 할 때 막 이렇게 불어줬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못 먹냐면? 안 불어줬어. 못 먹냐고. 아, 이거는 나오지.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요거든가. 요걸 연결하면 올라온다는 얘기야.
나오는구나, 나오는구나, 나오는구나. 가만 있어봐. 이게 몸이 왜 이리 나와? 응? 이게 뭐야?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조합이 약해서 그런 거지. 아니야, 이리 올라오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야. 뭐? 이걸 이쪽으로 연결해야 되네. 어쨌든 올라오면 되는 거야. 그럼 바꿔봐, 그럼. 안 그럼 이게. 아, 이거 빼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면 돼. 또 바꿔야지, 그럼. 근데 이게, 가만있어, 뭐 하려면. 야, 어쨌든, 나오게 했으니까 된 거야. 가만히 그냥 보니까. 아직도 얼음이 좀 있나 봐. 제대로 콱 안 나오잖아. 어디 샌다는 얘긴데, 저 위에. 이렇게 안 나오면. 그럼 못 살고. 하고 여기하고 여기까지 뭐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가 조금 높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수압이 약하면. 아, 이거보다는 많이 나오는데. 아니 저 위에 수압을 안 받을 때는 저기 아 이제 어쨌든 됐어. 됐고 저 위에 가서 태프질 해주면 돼. 태프질. 저 위에 아까 내가 밑이 안 본데 어디 새는 데가 있다는 얘기야. 자꾸 더 많이 나오잖아 봐라. 꼽아놓고 가면 물 바다가 만들어 놓지만 봐 점점 더 올라오잖아 이제 바다가 만들어 놓고 봐라 아씨 됐다 됐어 봐 얼음 밑덩이 녹는다는 얘기야 어차 얘가 빠져 이게 얘가 공기 빠져 이게 점점 많이 나오잖아 어쨌든 봐라 그죠? 아 오늘 개고생 끝에 드디어 물이 아우 당해지고 아야 저 위에 한번 올라가서 그래도 이렇게 정도는 가야겠네.
버스를 해도 좋긴 했어. 내나는 내나는 게 여기가 간다 이거. 아이 인터넷 많아 이거 아주. 해야지. 이게 자, 시청자 여러분, 자연수를 이렇게 받아먹는 호스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 그동안 좀 허술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바위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거치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그전에는 어설프게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오늘 아주 마음 먹고 이런 식으로 구멍을 바위에다 딱딱 뚫어가지고 튼튼하게 아주 만들었어요. 자, 이제 뭐 오늘 고생을 했지만